낯선 길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할 수는 없었죠. 처음에는 좀 서툴렀었죠, 저도. 그렇다고 그걸 누가 옆에서 평생 동안 도와주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나와 세상을 이어줄 그 무엇, 동수 씨는 지금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7평 남짓한 방에서 동수 씨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5시 기상.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고 챙기죠. 홀로서기 10여 년째. 동수 씨만의 잘 사는 비법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데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네요.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 몸이 둔해져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계란이나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닭가슴살 이제 쪄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갈아서 먹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하지만 종종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수 씨의 세상은 늘 흐릿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태는 미세한 거, 조그만 거, 자지구리한 거는 잘 안 보이죠. 토마토를 갈아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 이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걸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이쪽에다가 보관을 해놓은 곳이에요, 여기가. 몸의 일부처럼 지니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안경이죠. 안경부터 써야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도 뭘 하더라도 그게 편하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돋보기를 써야 했던 아이. 선천성 백내장 때문이었는데요. 수차례 수술을 거듭해봤지만 시력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그때부터 동수 씨의 돋보기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깊이 패입니다. 오늘도 문자가 꽤 여러 왔네요. 대화보다 비대면 소통에 더 익숙해진 세상. 형태는 보이죠. 근데 무슨 것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까이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아 여기 뭐라고 문자가 왔구나 뭐 어디서 뭐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까이 돼야.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동수 씨죠. 나이가 들면 더 약해져가는 시력. 그것을 동수 씨는 어릴 때부터 겪어왔는데요. 그런데도 걸음걸이에 거침이 없습니다. 망설이지도 않는데요. 운동하래요.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동수 씨만의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 번 갔다 다 외우고 다니니까 어디가 뭐가 어디 있다 뭐 이쪽 근처에는 뭐 양쪽에 차가 있다 그런 거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른 동네 가더라도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못 다니죠. 약간 좀 서툴게. 저기인가 보다 저기. 머릿속에 나만의 지도가 있다니 부족한 시력을 암기력으로 채웠네요. 막다른 길에도 출구는 있더랍니다. 내게는 나만의 길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 길에서 동수 씨는 운동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매일의 일과. 동수 씨는 현역 보디빌더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운동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그 흥, 재미죠, 재미. 이틀만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할 정도로. 보디빌딩을 만난 것은 고1 때였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고 대학도 보디빌딩 특기생으로 진학을 했죠. 잔병 치레가 많았던 허약한 아이.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 정도 무게는 거뜬하다는데요. 오랜 훈련은 동수 씨를 역도의 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23, 역도 선수로선 늦은 나이에 도전했지만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역도 종목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2회까지 해서 90kg 정도요? 최고만 했을 때는 130? 지금은 이제 날이 더우니까 이제 몸 유지하느냐고 그렇게 중량은 많이 안 들어가요, 여름 같은 때는. 네. 겨울에 많이 했을 때는 130까지 하죠. 그 전에 국제대회 나왔거든요. 이거 벤치프레스를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벤치가 약하다 그래갖고 이제 벤치를 더 집중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태극 마크를 달고 연습했을 당시의 영상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역도 부문 3관왕을 차지하게 됐죠. 첫 대회 나갔을 때 그때 제 체급도 아니고 그 위에 체급하고 붙었을 때 은메달을 땄다는 자체가 저 자체도 신기하고 놀랐다는 점이었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놀라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가 운동할 때만큼은 느껴지지 않기도 했었죠. 다른 것도 이제 하고 싶어도 일단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인다면 이제 구기 종목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여럿이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여럿이서 팀플레이. 동수 씨는 운동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납니다. 동년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인연일까요? 야, 살이 빠졌나? 빠진 거죠. 응. 빠졌어, 그때 볼 때보다. 나는 딱 4kg 빠졌어. 그냥 운동하다가 만났어요.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뭐, 뭐를 물어보면, 트레이너, 운동 하는 트레이너들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히 그게 가르쳐 주지. 그런 거. 당내장 시켜요? 닭갈비 시켜요? 먹자. 네. 닭갈비 두 개에다 내장 하나씩. 예, 예, 예. 동수 씨의 꿈은 생활체육 지도자입니다. 언젠가는 그 길을 가리라는 생각에 스포츠 지도사와 운동 처방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는데요. 승관 씨가 그 덕을 톡톡히 받네요.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참 친절한 청년. 그런데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다죠. 처음 왔는데 인사를 내가 먼저 했는데 인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나는 이 앞이 안 보이는지 잘 그걸 모르고 저렇게 건방진 놈이 있어. 내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목소리로 아는 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아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친하게 된 거야. 그냥 평상시 모습도 잘 안 보이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공간을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받은 일도 많았었죠.
36회를 살았는데도 세상과 퍼즐 맞추기가 여전히 힘든 동수 씨. 오늘은 누군가를 기다리나 본데요. 그 어르신들 마사지 해주러. 여기 지금 차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 되는데 아직 안 오네. 동수 씨는 안마사입니다. 요즘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사업에 참여해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동수 씨의 근무 시간입니다. 동료 안마사와 함께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초행길인 걸까요? 낯선 듯한 모습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로당은 찾기 힘들어서요. 거기가 거기 같아요. 여기 맞나? 경로당들이 찾기가 일단지. 여기 아닌데? 그 여기 지금 온 지가 한 달쯤 됐나? 한 달쯤 됐는데도 헤매네 헤매. 놀이터. 아, 바깥에서 딱 봤을 때 놀이터가 보였는데. 놀이터 여기 놀이터. 여기. 그 전에 저쪽에서도 차를 탔었고.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진짜. 동수 씨는 25살 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나이는 차는데 언제까지 부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었고 운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죠. 여기, 요거 아프시죠, 여기. 예. 되게 아픈데? 이쪽 바깥쪽은 덜 아프고 예. 안쪽이 여기가 아프시다고요? 예, 잘하시는데 아주 잘하셔요 아주. 부드러워 일단 아니 팔이 부드럽게 돌아가. 예.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예. 나으시잖아. 다행히 경로당 파견 사업 덕분에 생계 걱정을 덜었고 어르신들 건강에도 보탬이 되니. 이를 두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걸까요? 잘했습니다. 예,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더 더. 동수 씨. 예. 물 좀 갖다 줘라. 네, 네. 어르신 컵이 어디 있어요? 네. 열심히 일하는 고마운 청년. 여기요. 고마워. 예. 게다가 친절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는 동수 씨한테 부탁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좀 뭐 달래든지 또 화장실을 이제 같이 좀 가자든지 그러면 그때마다 거절하는 게 없어요.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는데요. 오랜만에 귀향길에 나섭니다. 동수 씨의 고향은 강원도 철원. 고등학교 때까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인 거리가 반갑습니다. 익숙한 거리,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곳은 부모님 단골 가게인데요. 이게 참외 이게 다 여기는 게 다죠? 네. 예. 참외가 제철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래도 이런 게 좀 괜찮네. 네. 예. 여러 번 확인 끝에 참외를 고르고 아,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할머니 뭐 사다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뭐가 좋은가 하고선 지금 과일 고르고 있어요. 네. 천도복숭아를 살까, 오렌지를 살까, 지금. 이게 단내가 나네. 이건 잘 익었는데. 향긋한 것이 군침이 도는 천도복숭아로 결정. 예, 예. 계산은 지폐의 색깔과 크기로 구분합니다. 아, 거스름돈은 이제 가까이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색깔은 구분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그 저기 뭐 만져보면은 그 느낌이 와요. 크기가 또 다르잖아요.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수고하세요. 예. 오랜만에 아들 손주 노릇을 하는데요. 길 건너에 그리운 옛집이 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 할머니가 마중을 나오셨네요. 이거 할머니에게 드시라고 사왔는데. 아니, 못 들어와. 아, 제가 들고 갈게요, 제가. 이게 복숭아인가? 이게 복숭아하고. 아,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래. 아, 더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손주입니다. 어우, 이게 뭐야? 이게 과일하고 참외하고 복숭아하고 땀난데. 그 쌍둥이네서 사왔어요. 예. 동수 씨는 이 집의 첫 손주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행여 바람에 감기 들세라 품에서 놓지 않았던 귀한 손주죠. 그 손주가 이렇게 다 커서 제 몫을 하네요. 맛있겠네요. 고생하셨네, 할머니. 그래. 근데 너무 가만 있어봐. 이렇게 뜨면 되죠? 할머니가 할게요. 예? 갈비찜이 한 소치입니다. 타지에서 끼니라도 챙겼을까. 그 마음이 분주해 할머니는 새벽부터 갈비찜을 준비했죠. 자, 동수 덕분에 우리 갈비도 먹네. 오랜만에 3대가 모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네, 드세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너 먼저. 갈비 먹어. 할머니는 손주 얼굴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원 신세. 가슴 졸이며 건강하기만을 바라오던 손주가 태극마크까지 달았으니 기특할 수밖에요. 갈비하고 잡채하고 콩나물도 했어요. 이런 거 다 나물 뽑고 다 동서온대니까 한 거예요. 진짜로 하늘과 땅 가면 너무 좋아요. 요건 동자 저거야. 물김치. 물김치요? 그리고 요거 오이지. 그리고 네. 잡채. 네. 이거 오이지 무친 거야, 이거. 이거. 자, 요거 동치야. 잡채. 먹어봐. 어머니의 젓가락도 바쁩니다. 어때? 간 맞아? 네, 맞아요. 오늘 같은 날 나 여자친구를 딱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동수야? 응? 여자친구 없어? 왜 웃어? 엄마도 할머니 소리 듣고 싶은데? 할머니도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좋지. 이뻐했지, 내가. 저는 우리 아들을 장애인이라고 저는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여자들이 좀 대시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온다고 하면 잘해줘야죠. 가족의 따뜻한 응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고향집에는 동수 씨의 지난 날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동수 씨표 개인 박물관이랄까요? 각종 트로피와 메달, 20살에 취득한 교원 자격증도 이 집에서는 자랑거리입니다.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제 이름을 떨치니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 시작해서 첫 대회를 나가서 1위를 해갖고 딴 트로피거든요, 이게.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이제 일단은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셨죠. 우리 손주 요번에 대회 나가갖고서는 금메달 땄어. 그렇게 하고 다니시고 막 그러셨어요. 철마다 보약도 잊지 않으셨던 할아버지입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계신 분이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시거든요. 근데 저 유난히 이뻐하셔갖고 이렇게 거의 옆에서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고. 여기도 있네 여기. 이게 저 어렸을 때 이게 깐난애기 때. 마실 나가실 적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손주 좋아하는 것 잊지 않고 챙겨오시던 할아버지. 그 살뜰한 마음이 동수 씨에게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언제나 반겨주시던 할아버지라는 비빌 언덕.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답할 길이 없네요.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해주는 것만 알았지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는 어렸을 때니까 몰랐죠 그냥. 동수 씨는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할아버지는 6년 전에 먼 길을 떠나셨는데요. 하나, 둘, 셋, 여기 있다. 짠. 어이 꽃이 바뀌었네. 서둘러 오느라 금메달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동수 이번에도 금메달 땄어요. 좋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다음에 올 땐 꽃 사가지고 올게요. 꽃 바꿔드려야 되겠네. 오래돼서. 할아버지 제 잡초 다 뽑아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말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절대 남한테 저거 하지 말고 항상 너보다 더 저거 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동수 씨는 내게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게 부족한 것도 더 부족한 이에게 나누어 주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청년, 그의 이름은 안동수입니다.